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화작전의 주인공 자주도화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태 소령입니다. 일단 한반도 지형적 특성상 국토가 남북으로 신장이 되어 있고 하천이 동서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장비가 이제 도화장비인데 자주도화장비는 현존하는 도화장비 중에 가장 빠르고 운영인원이 가장 적게 필요한 장비이기도 합니다. 군 지상전 운영 개념을 보면 또 공세적 통합작전이라고 하게 되는데 공세적 통합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또 강력한 기동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가 또 자주도화장비이기 때문에 자주도화장비는 이런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하고 그리고 군의 요구로 사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요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으나 작년 8월부터 계약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다. 약 한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1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구매를 하게 되면 당장 좀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도화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당 단가가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구매하는 것보다 초기 비용은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국산함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운용 유지라든가 이럴 때 해외 구매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운용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대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동군단에서 기동부대가 작전을 함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운용될 수 있는 숫자만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네. 자주도화장비가 리본부교, 과거에 운용되는 도화장비와 가장 구분되는 요소는 도화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예전 장비들은 많은 장비들을 이제 하천으로 옮겨야 되고 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주도화 장비는 그런 요소 없이 수송 차량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교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 시간 없이 바로 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자체 기동 성능이 뛰어나고 또 자체 방호력으로 양압장치라던가 아니면은 방탄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적과 적촉한 가운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주도화장비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1호기를 생산하면서 순조롭게 지금 생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 시험이라던가 내구도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동부대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